누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야. 수학 오늘 특집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자켓 촬영을 하면 모니터 영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형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매니저 형이면 매니저 형, 뭐 스태프분들이면 스태프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자기 핸드폰으로 그걸 다 찍어달라.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저 한 칸 다 찍으면서 이제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어때 멋있게 잘 나왔지. 아~ 여기서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형 핸드폰을 보다가 폴더 하나가 따로 있는 거야. 또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갔더니 여태까지의 공항 패션 기사들이 아 잘 거 다 폴더로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와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어렵겠다. 아 자기가 강하구나. 엑소계의 내성 발톱이네요. 한번 들면은 깊이 파고들 아주 그냥 그런 존재야. 어떤 성격인지 이제 간파했어. 그 사진은 우리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말했어. 이제 안 해 그런 거? 있죠. 아 지금도 있어? 아 뭐 근데 뭐 데일리 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패션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 그런 걸 다 찍어놔가지고 그냥 뭐 제가 또 제 걸 참 좋아하고 그냥 뭐 아 좋잖아요 그냥 뭐 남자는 남들한테 보이만 주지 마. 새우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네. 새우는 수호랑 여행 갔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고. 와, 정말 탈탈 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특집되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거 아직 뭐 분량이 아주 확실하네. 네, 사실 뭐 이거는 네. 바로 인정할 거예요. 같이 이제 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여행을 신발을 사러 어딜 가자 갔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오케이, 형, 딴 데 가자, 이제. 뭐, 바지를 보러 갔어요. 바지를 보러 가는데 그 신발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계속 그 신발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와 색상이 애매한 거야, 아직도. 갈등하는구나. 아까 그게 더 낫는데. 혹은 뭐 사이즈를 교환을 해야 되나? 좀 더 오래 신어야 되니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미 사갖고 와서? 와서요. 40분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바지를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훈아, 잠깐만 갔다 올게. 바지 보고 있어. 그리고 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오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실제 맞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세훈이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아, 정말 내가 왜 복면 같은데 내 옆에 앉아가지고.